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이커드트는 이번에 신규 업데이트로 추가된 차량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차량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니스 GR350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X7으로 유명한 그 차량이죠. 기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4칸 조금 넘고요. 어차피 얘는 좋을 거예요. 빨강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RX7입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팝업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헤드라이트 또 있고 그리고 밑에 그릴 같은 경우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범퍼도 있고 이번에는 옆에서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앞쪽으로 조금 쏠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뒷창문 같은 경우는 꽤나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이퍼도 달려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매끈매끈해요. 무슨 비누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내부를 볼 건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트 사이에 우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핸들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카본으로 처리된 센터패시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하, 배기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면은 팝업 라이트가 열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동수단 모두 열기 딸깍.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처음 보는 디자인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추가된 건가요? 원래 있던 건가?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부 공간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뭘 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구동 방식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에요. 후륜 구동. 자, 그렇다면 제가 가볍게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처음에 약간 힐스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단 기어에서 약간 느려요. 1단, 2단, 3단, 처음까지 느리다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가속도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약간 버벅이는 게 있었죠. 속도 보시면은 100마일, 지금 10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쌩쌩 달린 다음에 계기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120마일 내리막길이라 그런가? 오케이, 여기까지.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벌써부터 핸들링이 좋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길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샷. 여기서도 유턴 가능. 방금 보셨죠? 나이샷. 여기서 오른쪽 스타트. 핸들링 좋죠? 아이고, 아유, 너무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개조부터 하고 올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이스 범퍼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엔진 블록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에어필터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럿 브레이스도 여기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대형 로고 인터쿨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머플러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이쁜 게 진짜 많아요. 티타늄 팀 머플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팬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팬더도 개조할 수가 있네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캐치. 후드캐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후드 한번 볼게요. 후드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대시 측정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레이스 시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핸들은 내비둘게요. 롤케이지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캐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옐로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징이 독특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일단은 내비둘게요. 이번엔 루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토리노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트림 색상 한번 볼게요. 크림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액센트 색상 같은 경우는 브로스트 화이트. 이번엔 지붕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무려 15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확장 스커트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플리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스플리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이번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 개성이 넘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2차 옵셔널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마크트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후미등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냥 내비둘게요.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주겠습니다. 스플리스타 달아줄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행 성능을 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마트 주차장을 올라가면서 드리프트 해볼게요. 드리프트 하면서 가볼게요. 드리프트 하면서 스타트. 아니 드리프트 어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타이어 향상 로그립 타이어 장착 완료. 와, 보시면은 드리프트를 인님 성공. 나이스 샷. 와, 대박. 드리프트 나이스 샷. 잘 들어왔습니다. 굿. 나이스 샷. 이번에는 내리막길. 나이스 샷. 깔끔하게 잘 들어가죠. 준비하시고 드리프트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여러분들 다같이 드리프트 한번 해봅시다. 출발. 일제히 드리프트 해야 돼요. 다같이 드리프트. 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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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루프차랑 뭔가 드루프 된 것 같은데? 앞에 페라리 뭔가 좀 잘 안 되는데? 아, 동시에 드루프가 진짜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뭔가 영화 같은 단장문이 아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두부차랑 그리고 RX7이랑 동시에 드리프트 성공. 여러분들 이번에는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 건데요. 이동수단 센스는 낮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수프라도 있고 F1차도 있고 펜트도 있고 램스도 있고 다 있어요. 시작 출발 스타트 갑시다. 출발 하이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1등 누구죠? 1등 F1차랑 쭉쭉쭉쭉 과연 1등 누가? 아이쿠 여기까지. 자 1등이 칼리코 2등은 GTO 길거리 레이스 헤븐의 질주 이 출발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제가 지금 1등으로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왼쪽 속도 줄여서 왼쪽으로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쿠! 몸통 박치기라니! 어? 근데 몸싸움이 허용되긴 해요. 래킹님 1등 몸싸움으로 만든 1등이라니 어! 아 나 정말 지금 돌아갔습니다. 오른쪽 스타트 이쪽 핸들링 굉장히 좋죠. 여기는 부드럽게 드리프트. 아유 깜짝이야 아이쿠 차가 돌아버렸네. 이게 핸들링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핸들을 팍팍 꺾으면 안 돼요. 지금 참고로 스탠스 기본입니다. 6등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 출발 스타트! 출발! 방금 제가 1등으로 잘 치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거 뭐지? 칼리콘가 설마? 하지만 뭐 직진 코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이 사람들이랑 최대한 박치기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나오세요! 안 돼! 이게 반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GT예요. 그렇죠. 와이프레스님, 세야 반갑습니다. 하이야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6등. 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쪽에 있는 연설장까지 갈 거예요. 시작!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이쪽으로 스타트! 거기, 그, 뭐야, 연병장까지 빨리 가시면 돼요. 뭔 소리야? 시민차! 그러면 여기 이쪽이죠 이쪽 빨리 가세요. 설마 1등이 또 칼리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이 나이샷! 아이쿠 마이 아이 어허 어? 그래도 AMG GT 제가 따라 잡았습니다.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스타트 바로 여기입니다. 제 뒤에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데 누구야? 지금 제가 뒤를 볼 틈이 없어요. 핸들링 안돼. 자 인님 1등 안돼. 2등 래킹님 3등! 내가 3등이라고! 1등은 RX7 그리고 2등이 체브렉. 그렇다면 이제 GR350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도 준수하고 핸들링이 진짜 좋아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